오늘은 호스 형태의 모델링 UV 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플래너 매핑 옵션 창을 열어서 Y축으로 쏴줍니다. 그리고 엣지 모드에서 원하는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Cut UV 엣지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UV 모드로 변경, 모든 UV를 다 선택을 하고 언폴드를 해줍니다. 기울어진 걸 오리엔트 쉘로 고정을 하고 로테이트 UV를 한 다음에 스트레이튼 UV로 일자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호스 형태의 모델링 UV 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간 모델링의 UV를 펴보겠습니다. 플래너 매핑 옵션에서 똑같이 Y축으로 생성한 후 엣지 모드, 더블 클릭, 컷 UV 엣지, UV 모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오리엔트 쉘, 로테이트 UV, 스트레이트. 분명히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브 형태의 UV를 펴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 후 딜리트 UV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선택하고 이번에는 유니타이즈로 이 면, 모든 면을 각각 UV를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은 모든 면의 UV가 다 잘려 있겠죠. 그래서 엣지 모드 자르고 싶은 엣지만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쉬프트 누르고 선택 반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이 엣지들은 전부 다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Move and Sorrow 붙여주시면 이렇게 엣지들이 다 붙게 됩니다. UV 모드에서 다 선택을 하시고 Rotate UV 이렇게 되면 일단 일자로는 다 폈는데 문제는 면의 모양과 UV의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언폴드 옵션 창을 열겠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언폴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언폴드 옵션 창이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리셋을 해보시면은 언폴드 3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로 바꿔주시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언폴드 컨스트레인에 호리젠탈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적용을 해주시면은 수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수평으로만 이렇게 언폴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레이튼을 눌러주시면은 일자로 이렇게 깔끔하게 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간 호스 형태의 모델링 UV 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알려드린 방법과 두 번째 알려드린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모델링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튜토리얼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